의자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스파게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파도가 너무 세요. 일몰이고 뭐 태풍 전야인지 뭐 백파부터 시작해서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안에 내려가서 끈으로 묶어서 제가 홍합을 따왔습니다. 아, 오늘처럼 위험한 거는 정말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자, 요리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합은 제가 삶아놨어요. 저기 불을 떼서 삶아놨는데 홍합은 다 손질을 했고 이제 메인만 하면 될것 같아요. 스파게티에 들어갈 요거만 끓여주면 완성은 다될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요리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황도에서 먹는 스파게티 요리. 이거 재료는 아시죠? 아유, 다 아는 거잖아요. 수프에 수프. 여기다가 물 4컵 넣고 잘 풀어주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해먹어봤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서 여기다가 국수를 삶았어요. 국수를 데쳐놓고 그다음에 그냥 하면 입이 달것 같아서 섭을 따왔는데 섭이 일물이라 이거 파도가 세서 그냥 가야 그 조그만 것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잘 젖으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눌지 않게 이렇게 젖으면 된다고. 불이 센가 보다. 약불로 하라 그랬으니까 약불. 이 정도면 약불 되겠네.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젖으면 되고. 의외로 요리하는 게 재밌던데요? 혼자 먹는 요리지만, 혼밥이지만, 요리하는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이게? 스파게티 요리. 제가 내일 아침은 홍합 삶아놓는 게좀 있으니까, 그걸로 고추장으로 해갖고 한번 볶아보려고. 홍합볶음, 고추장 홍합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아, 다 됐네. 오, 쉽네. 수프 됐죠? 어유, 물지만 않게 하면 되는구나. 더안 넣어도 되겠네, 뭐 다른 거. 끝이네. 오메, 다 됐어. 다된것 같은데? 그러면 홍합을 넣어야지. 홍합부터 손질한 홍합부터 넣고 홍합을 넣고 홍합 들어가라. 끝이죠? 다 됐지? 아이고, 누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해물 스파게티가 되겠습니다. 그죠? 국수를 넣으면 되겠나? 익었는지는 먹어봐야 알고. 한번 먹어보고. 다 됐고. 스파게티네. 그 다음에 국수 넣어야지, 국수. 국수 넣으면 스파게티. 그리고 여기다가 불 꺼. 불 꺼. 꺼. 깻잎을 좀 넣으면 되죠. 깻잎은 뭐안 익혀도 되니까 많이 넣을까? 이렇게 하면 스파게티. 어떻습니까? 아, 깻잎 더 넣어도 되겠다. 내일 고추장 볶음 할 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해물 스파게티가 되겠습니다. 어휴, 쉽네! 여기다 홍합을 이렇게 비주얼로 올려주면
요렇게 하나 더 올려. 오늘 저녁은 해물 스파게티입니다. 아, 섭 스파게티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나요? 레시피는 알지만 제가 팔사단 나왔거든요. 팔사단에 나오신 수프입니다. 양송이 수프, 팔사단표 양송이 수프에 바다에서 채취한 섭, 그리고 들어간 거 깻잎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데쳐서 넣고요. 스파게티 요리 끝. 어우, 양이 많네. 뭐 황도 좀 주면 되고요.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식. 아유, 맛있어 보여. 여기다가 꼭 먹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모습이죠. 짜짜짜짜짜짜짜짜. 아, 깻잎의 향기가 아주 좋은데요. 깻잎 향미하고, 맛있네. 엄청 맛있어요. 와, 아주 괜찮은데요. 오늘 맛있는 요리 오늘 했습니다. 아유, 즐거운데요. 이장 황도에서 황도 이장입니다.